엄마가 떡이랑 과일이랑 잔뜩 가져오셨어. 인사드린다고. 그리고 할머님이 잉어탕 고아주셨어. 그거 먹어야 임산부한테도 좋고 아기 피부도 뽀얗고 좋대. 잉어탕? 아, 그 비리지 않았어?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. 우리 아기한테 좋은 거라면 뭐든지 다 참을 수 있어. 지나간 일 다 잊고 앞으로 우리 아기만 생각하면서 잘 살자. 경민 씨. 자기 이제 더 분발해야겠네? 아기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고 있지? 아, 야, 이거 나 등골 휘겠는걸, 어? 누구나 지나간 추억은 아름답다지만 자꾸 그때가 그리워져. 나 어떡하지, 경민 씨? 당신 진짜 그리운데 나 어떡하지?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자꾸 여보세요? 별일 없지? 네. 날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? 그래서 늦었어요, 인수 씨. 그만 자요. 고모 좋아하는 국인데 왜 그렇게 안 먹어요? 오늘 노부장 만나면 뭔 얘기가 있겠지. 얘기할 필요 없어요. 또 거짓말 시키겠지. 설마. 소영아, 진짜 아들이라 그랬어? 맞아? 네. 아니, 그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큰 아들이 있다니? 진짜 이해가 안 간다. 엄마, 고모랑 소영이가 잠시 착각한 거 아닐까? 야, 됐거든? 착각은 무슨 착각이야. 이제 끝이야. 다 끝이라고. 그리고 언니, 나 언니한테 섭섭해요. 예? 만약 루나 루비 결혼 약속한 남자한테 숨겨둔 아이가 있었다면 언니 반응이 이랬겠어? 죽일놈 살릴놈 하면서 팔팔 뛰지 않았겠냐고. 맨날 나보고는 딸이랑 마찬가지라 놓고서는 결국 고모, 그건 오해예요. 난 고모 생각하는 것만큼 노부장도 믿어요.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래. 믿어지지가 않아서.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있겠지, 당연히.